3년쯤은 있어도 되지 않냐? 네 진짜 이름 불러줬어. 그거 내가 하면 안 돼? 기억나냐? 뭐가? 하이, 고은별. 다시 할까? 인사? 하이, 이은비. 공태관, 내가 혼자 있을 때 시간 빨리 가는 법 알려줄까? 그런 게 어딨냐? 나한테 시간 빨리 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. 뭔데? 너랑 있을 때. 너도 그래. 네가 이은비든 고은별이든 난 상관없어. 그니까 내 앞에선 아무나 해. 네가 하고 싶은 대로. 고마워, 공태가. 야, 넌 겁도 없이 그 밤에 거길 혼자 가냐? 무슨 일이라도 나만 어쩌려고? 암튼 너 또 어제 같은 일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전화해. 몇 시든 어디든. 그럼 왜 자꾸 내 뒤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데? 걱정돼서! 야, 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가 강소영 앞에서 쩔쩔매는 거 진짜 꼴보기 싫거든? 그러니까 내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. 신경 쓰지 않게 해 그럼! 난 여기 와서 정말 행복했어. 너도 그중 하나야. 공태관, 그렇게 아팠으면 누구라도 불렀어야지. 안 불러도 왔잖아. 다 걱정했냐? 당연하지. 고맙다. 쌤은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?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. 안 보고 살 수 있는지. 왜 네가 좋아하는 걸 왜 못 보는데? 걔가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서. 그리고 자꾸 미안해하는 것도 보기 싫어. 야, 너 무슨 생각해? 아무 생각 안 하는데. 보고 있는데 뭘 생각하냐. 안 볼 땐 하는 거지. 근데가 있잖아. 알아. 그래도 네가 좋아 나.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를 안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으니까. 미안해. 그냥 내 마음 알고만 있으라고. 야, 공태가, 이 말 되게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앞에선 거짓말 안 해도 되게 해줘서. 제일 먼저 내 이름 불러주고 항상 웃게 해줘. 난 널 볼 때마다 항상 그만 미안하다 생각이 들어. 쌤이 진짜 좋아해도 참으면 살 수는 있다길래 그냥 이렇게 있을게. 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
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.